금강 호텔에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서브 해주는 말하자면 안내원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 그러면 화를 내더라고요. 접대원 적대원 동무. 동부. 예. 아가씨는 아마 그리고 조금 뭐 술집이나 안 좋은 데서 일하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을 네, 유흥업소 종사자를 그렇게 부르지 그렇게 않나 하는 부른가 생각이 봐요. 그래서 듭니다.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접대원 동무 이렇게 해야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갔을 때 북한 안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상냥했거든요.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이 아가씨는 표정 자체가 좀 볼이 이렇게 투명하고 화난 것 같아요. 인상 자체가 그렇다 이거죠. 네. 사람이 뭐 환하게 우리를 대하는 건 아니고. 그래 이제 갖다 놓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래 농담하려고 아, 말좀 시켜보자. 네. 좀늘 뚱한데 좀 북한 여성처럼 특이하다. 그 같이 일행 중에 이제 또한 국장이 저 안내원 동무 나는 남측에서 마누라한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쫓겨나게 생겼는데 북측에 오면 받아줄랍니까? 이렇게 탁 물었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선생님 같은 사람을 받아준댔어요? 우리가 야, 네. 말좀 하네 네. 웃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보고 자꾸 말 네. 시켜보라고 내가 저 안내원 동무 나도 남측에 가면 마누라한테 쫓겨나게 생겼는데 뭐 북측에서는 안 받아준다니 이거 야단입니다 이랬더니 누가 선생님을 안 받아준댔어요? 아, 우리가 배꼽 빠지고 그렇게 유머 감각이 대단하게 있는 거야 그 뽀개. 묘향산은 북쪽이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대표단 다 데리고 갔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묘향산은 이제 북한 산하 중에서도 수목이 좀 울창하게 보장된 거기 가니까 나무가 좀 곳이에요. 아, 그 나무가 있었군요. 조그마한 나무가 많아요. 묘향산은 이제 굉장히 잘 보존되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거대한 대리석 궁전, 거기도 또, 이른바 네. 국제 친선관이라고 이제 불리던 궁전이 크게 두 동이 있어요. 거기가 한 김일성, 김정일한테 뭐 예. 외국에서 선물 보낸 거쭉 모아놨다는 데 아닙니까? 하나는 김일성관, 하나는 김정일관. 하나는 큰한 건물은 김정일관. 그 건물 하나가 어마어마해요. 천장도 굉장히 높은 대리석, 막 궁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진열된 물품들이 모택동을 비롯해서 뭐또 세계 각국의 뭐 시아누크 뭐저아프리카 어디 지도자에 네. 뿐만 아니고 남측에서요 보내온 물건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아, 그 당시에 이미 있었군요. 예, 누가 보냈는지도 나와 있습니까? 누가 누가 보냈는지 보냈는지. 내가 말씀드린다는 건 조금 그러는데요. 아무튼 거기 가니까 남쪽에 이제 재벌 남쪽 누가 보냈다는 이름까지도 다 있더라. 남성 네. 재벌 그룹들이나 이런 데서 보낸 것들도 진열되어 있어서 조금 그때 놀랐어요. 네. 그게 물품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아마 이렇게 번갈아 진열을 하면서 보여줘야 될 것이었고 저는 이제 뭐 묘향산 가도 보현사 서산대사가 계셨던 그런 데가 이제 참 보고 싶은 네. 장소잖아요. 그리고 보현사를 이렇게 쭉 둘러보고 거기 이제 오래된 석탑이면 석탑 있잖아요. 이런 것을 둘러보고 뭐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점심이 가까울 무렵에 이제 미나역 간부가 아 점심을 조직해 놨으니 가십시다 이러네요. 네. 점심을 조직해놔. 다 이게 차려놨다. 식당 수배해놨다. 이런 이거 어디? 얘기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좀 네. 속으로 웃으면서 따라갔더니 묘향산 천왕봉이 보이는 그 아래 계곡에다가 우리 왜 철렵하잖아요. 네. 철렵하는 식으로 다 음식을 차려놓고 이렇게 이제 뭐 식사를 한 발을 담그놓고 식사도 하고 좀한 잔도 할수 있게 쫙 차려놨어요. 계곡 물놀이도 그러니까 예, 하고, 그동안 네. 수고했다고 우리를 마지막 위로 하려고 그랬는지 이제 그러고 거기에 접대하는 아가씨들이 한세 사람? 세 사람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의상들이 캐주얼한 남한식 의상을 입었어요. 운동화도 남한식 운동화고 그런 아가씨들이 이제 수업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산 관광에서는 김일성 궁전 같은 국제 친선관 두 동, 네. 김일성 궁전, 김정일 궁 두 개 본 것 외에는 큰 인상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담인데 보통 호텔이나 뭐 이런 쪽에서 겪었던 일, 또 북한 이제 저는 전설의 고향, 북한 지역의 전설을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북한 쪽에서 직접 취재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북한 서점에 들려서 책을 사고 싶었거든요. 그 민담, 전설, 민담, 야사, 뭐 전설 신화. 그래서 이제 그 책방을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찾아다녔는데 빵들이 그렇게 책방다운 책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책이 얼마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한 대여섯 권 책을 사 왔어요. 민담 전설 관련. 그런데 그 책들의 인쇄나 종이 재질 같은 게 굉장히 우리 해방 전후에 뭐 나온 네. 책들처럼 참 굉장히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있어요. 보관하고. 그래서 북한 전설을 소개해야 될 때는 내가 가끔씩 들여다보곤 합니다. 개성 말씀을 하셨는데 개성하면 고려의 수도였고 아직도 유적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균관도 개성에 뭐 터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물관도 가보셨습니까? 어땠나요? 그래서 박물관에 그 보존하고 있는 유적이라는 게 우리가 남쪽에서 거의 본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박물관에서는 특이한 것을 제가 좀 크게 못 느꼈고요. 거기 이제 남아있는 그 민속촌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촌. 네. 요 건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공민왕릉이라든가. 예. 뭐 그런 릉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선주교. 정몽주의 선주교. 예, 선주교, 그 다음에 성균관. 네. 이런 것들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 선주교에 가서 빗자국 있나 하고. 누구나 찾아본다면 그 정몽주의 빗자국이 있죠. 좀 약간 불그스름한 돌이 있잖아요. 네. 불그스름한 어떤 뭔가가 무늬가 박힌 돌이 있기는 네. 있더라고요. 뭐 꼭 빗자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어도 이제 그러고 왕건릉 네. 또 공민왕릉을 방문했는데 왕건릉은 이제 규모는 커도 크고 해도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지나치게 한 이제 복원을 가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원형이 오히려 많이 훼손된 것 같고 깨끗하게 단장해놓은 것이 오히려 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쌍무덤 이것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잘 보존되어 있어서 거기는 참 좋은 인상을 받았고 그 쌍무덤에서 앞을 바라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정말 풍수는 모르지만은 명당 자리에다가 자리 잡고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이제 북한 안내원의 설명에 의하면 공민왕과 노국공주가 너무나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쌍무덤 안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다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끼리 소통해라. 서로 소통하라고 그 얘기가 인상 깊었고 그 통로를 볼 수는 없지만 안내원 말에 따르면 두 예. 무덤 사이에 그 석심 사이에 통로가 예. 있다. 예. 구멍을 뚫어놨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왕건릉 있잖아요. 네. 거기 안내원이 여성인데 왕건 드라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계속 봤다는 얘기네요, 그럼. 내가 그 어떻게 잘 아십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성 말로는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우리 교포들을 통해서 뭐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교포들한테 들은 것만으로 그렇게 잘 알까? 네. 아마 우리가 가니까 네. 우리 KBS 측에서 좋아할 만한 어떤 정보들을 미리 수업을 하지 않았을까. 사전 학습의 결과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저하고 굉장히 좀 친해진 북한 젊은 친구.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용필 씨. 용필 네. 군의 얘기에 따르면은 고려의 그 자주통일, 자주통일과 민족 화합을 위한 통일. 이러한 이상이 왕건의 어떤 통일이 북한의 어떤 이상하고 굉장히 합치된다는 거예요. 민족화합적인 통일, 외세에 의하지 않는 자주통일, 이게 이제 북한의 이상과 합치되기 때문에 왕건의 고려 통일을 굉장하게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런 외세에 의한 통일이기 때문에 통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네, 그렇게 북한은 본다.
왕건의 고려 통일만 민족 통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개성하면 송도 3절 박연폭포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셨는데 보고 오셨나요? 사실 기대하고 개성에 갔다가요. 네.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왜냐하면 송악산은 왜 송악산입니까? 소나무. 소나무가 일단 많아서 네. 울창에서 송악산 네. 아니에요. 그런데 소나무 한 그루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송악산은 소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송악산 바위산이다. 네. 그렇게 변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무슨 오픈세트를 그 밑에 찍겠어요. 그림이 안 나오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참 대단히 낙담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 3대 도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평양, 뭐 함흥, 청진, 개성. 너무나 초라했어요. 당시로서는. 아파트도 왜 좀 막 벌집같이 이렇게 막 지어져 있는 거 있고. 참 실망했어요. 다만 아까 이제 성균관이라든지 양반촌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선주교라든지 이런 데는 공민왕릉 이런 데는 참 보람이 있었다. 오길 잘했다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박연폭포라든지 많을 때는 꼭 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1층에 있었거든요. 개성이 갈 때까지. 근데 갑자기 거기 가기서 난, 아, 거기 뭐 갑자기 보수 공사가 좀 진행되어서 갈 수가 없었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대단히 낭만했죠. 북한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군요. 사전에 합의가 돼 있더라도 안 된다. 아, 그러면 못 간다. 뭐. 그때 KBS에서 제안했던 합작 사업은 어떤 게 있고 나중에는 어떤 것들이 성사가 됐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대 우리 한국 10대 문화유산 작품화, 개막원 다큐멘터리, 그다음 뭐 경평 네, 뭐 스포츠 마라톤 대 우리가 말하는 태조 왕건하고 아침의 제국, 고려 시대 재현을 위한 장소 제공, 고려 왕궁 오픈세트 제공 이런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날 회의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 대답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 사람들이 쫙 설명하고 우리는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 10대 문화유적 탐사 개막온 다큐멘터리 만들고 이런 것은 뭐 약간 조정할 필요는 있다. 네. 하지만 괜찮다. 그리고 경평 마라톤 대회 아 이것은 그 당시 이제 이거 뭐 경원선 복원인가 네, 철로 복원 사업. 예, 이루어진 있었죠. 이 철로 복원 사업을 봐가면서 천천히 그걸 결정하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쪽으로 왔는데 나는 조마조마했죠. 근데 드라마 쪽은 서류상으로 검토할 때는 상당히 많이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는 아름차다. 네. 아름차다. 아, 벅차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또. 팍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 쪽이나 이런 뭐 개성 쪽이나 이렇게 배우들이 와서 촬영하는 것은 그만두고 피사체 촬영만 허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배경만 배경 찍어가라. 배경 촬영 한다는 네. 거예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아니 배경 촬영이야. 뭐 굳이 뭐. 아 물론 현지 가서 찍으면 의미는 있겠지만 아니, 굳이 그 시간 네. 그 비용을 나중에, 들여서 찍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년제국이라는 드라마 할 때 네. 형식제로 가서 피사제 촬영은 조금 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개마구원 다큐멘터리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어요. 아, 예, 예. 몇 건은 협력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협력 사업이 쭉 이어지지 못하고 또 중단이 됐었죠. 예, 예. 아마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해주면서 또 요구는 지나치게 많죠. 어떤 요구들을 합니까? 아 우리가 이제 안 쓰는 장비 같은 거 있죠. 방송 아, 장비. 넘겨달라. 예. 노골적으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닌데 은밀히 뒤에서 네. 막 그런 쪽을 좀 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와서 작품을 만들고 찍고 나서 그 장비를 그냥 놓고 가달라 뭐 이런 얘기겠네요. 구체적으로까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다 막고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알 수도 없고 저는 오로지 드라마에만 관심이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이제 선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이 좀 오고 가지 않았나.
뭐 기왕 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재비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내고 가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비행기 값도 우리가 다 물고.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북한 사정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고난의 행군 직후니까요. 네,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가지고 뭔가 해보자고 막 하던 시기라서 북한 측의 KBS 방문단에게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겠지만 그래도 고난의 행군의 흔적 같은 거를 좀 느끼셨습니까? 아, 많이 느끼죠. 많이 느끼죠.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네. 그 거대한 조형물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말이야 북한 주민들은 저렇게 붕기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것에 북력을 다 쏟았구나 하는 참담함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당시에는 전기 사정이 안 좋았어요. 호텔을 말하자면 인류 식당에서 밥 먹는데도요 촛불을 켜놓고 식사 호텔 식당에도 전기가 네. 배전이 안 돼가지고 네, 네. 끊어진다는 얘기군요. 뭐 냉면 유명한 데 옥류관 옥류관에서 냉면을 시켜놓고 먹는데요 네. 수시로 전기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용필이라는 젊은 친구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됐어요. 말이 통했어요. 그리고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같이 쭉 평양서 개성까지 또 평양서 저 묘향산까지 가면서 계속 붙어 있으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용필이가 아니 해방 후에 해방 직후에 우리가 전기를 말이야 무상으로 남쪽에 제공해 주었는데 쓰고 남는 전기 좀 달라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굽니까? 이게 하나 있었어요. 북한이 1940몇 년인가 송전 중단했죠. 그 전까지는 줬다. 그런 얘기를 무상으로 우리가 남한 국민들을 동포들을 위해서 주었는데 왜 그렇게 야박합니까? 쓰고 남는 전기 좀 달라는데 이런 말도 했고 나도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왜 남측에서는 아름다운 우리 말을 두고 왜 미국식 외래어 외래어를 씁니까? 요것도 하나 있었고 아니 남측에서는 미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젊은 청년들이 노랗게 물들이고 다닌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떠라 그때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막 머리 염색 유행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랬어요. 사실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우리 아들도 그러고 다닌다. 네. 나 너무 싫다.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밖에 잘 안 다닌다. 그 노란색뿐 아니라 싫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들의 개성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릴 생각은 없다. 그건 우리 아들의 주관이고 개성이고 뜻이기 때문에 나는 안 말린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는 아무 말 안 하던가요? 네. 그 노란색뿐 아니라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그때는 초록색, 빨간색은 다 있다고 말씀하시죠. 초록색, 빨간색 그때는 내가 못 받고 등장 안 했을 때 같아. 아 그때는 노란색 노란색만 주로 했던 뭐, 은색 이런 것들이 네, 좀 나올 네. 때였군요. 그리고 용필이가 아마 김승대학 나왔는데 굉장히 어렵게 공부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밤늦게 지하철 타고 공부하다가 그래서 줄임배를 안고 집에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축가 뭐 멀건 국물 한 마시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막 좋은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호라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다가 눈으로 쏙 떠보면 어머니가 자기 고라 이러고 있는 뭐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외투 같은 걸 이렇게 탁 네. 덮어주셨다든지 춥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그런 감성적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했고 또 제가 북한 이렇게 다니면서 뭐 여기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내가 들려달라 그러고 계속 전설 옛날 얘기 들려달라는 거야. 옛날 얘기를 무지 많이 팔았어요. 네. 용필이한테. 그리고 그 아까 비슷한 그런 문제로 논쟁을 그 친구하고 많이 했는데 그 친구가 지적 호기심이 많아서 굉장히 이렇게 먹고 저하고 막 토론을 열띠게 하고 또 내 말에 수긍이 되면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러는 친구였어요. 나 지금도 그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요. 혹시 탈북을 한 건 아니겠죠? 탈북했으면은 탈북해서 한국에 왔으면 연락을 했겠죠? 북측 저기에서는 이념이나 사상에는 투철하죠. 그런데 지적 호기심이 많다는 거죠. 이용필 씨.
예. 네, 그게 본명인지 가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아무튼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름은 이용필인데 숙청당하지 않았다면 아마 북한에서 네, 지금 좀 간부의 역할을 했네요.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요 순환공원에서 딱 우리 일행이 내릴 때 딱 네. 나를 보고 아 남측에서도 저렇게 좀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있잖아요. 네. 미나의 친구들 딱 나오는데 어, 북측에도 저렇게 나이브한 청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서로 딱 이게 맞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이용필 씨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부 인사겸해서 영상편지 한번 들려주시죠. 그, 제가 그, 사실 나중에 형님 아우 이랬거든요. 내가 아우야, 그러고. 그때는 이용필 씨는 몇 살이었습니까? 청년이었는데, 30대. 30대쯤 됐나, 네. 뭐. 아, 30대일 거예요. 그래서. 아, 용필군 잘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정말 저 북녘당에 가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아우의 모습이네. 정말 똑똑하고 영특한 아우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눈에 삼삼하고 아우와 정말 토론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 북한 땅에서 모쪼록 성공하고 또 우리가 항상 염원하듯이 남북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서 옛날 못하했던 얘기들을 밤을 새우면서 또 토론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세. 그립네. 보고 싶네. 잘 있게. 이용필 씨는 명석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통일 이후에 북한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빨리 이해할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대동강 그 관광할 때 우리 안내한 위에 있는 분이 저 최 선생 저기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좀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멀리 남측에서는 우리 군인들이 무슨 전쟁을 도발하고 뭐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군인 용사들은 이게 건설의 역군입니다. 저기 있는 저 다리도 우리 다 군인들이 군인 동무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그 양반이 한번 저녁에 술 먹는 자리에서 최 선생 남측하고 북녘 우리 한영제끼리 힘을 합쳐서 일본 놈들은 꼭 한번 혼내줍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 그 일본에 대한 어떤 감정은 우리 이상으로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KBS 드라마 국장 역임하셨던 최상식 선생님 현재 유튜브 신전설의 고향을 운영하고 계시죠.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일주일간 평양 방문하셨던 얘기를 쭉 들어봤고요. 언제 기회가 닿는다면 북한 드라마와 영화는 왜 경쟁력이 없는가, 왜 북한 사람에게서조차 외면받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